지역 상권에 대한 침해 우려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롯데몰 건설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지역사회 관심이 쏠립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부지가 바로 롯데가 백화점과 영화관, 대형마트 등을 갖춘 복합 쇼핑몰을 지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의 반발과 서울시의 중소상인 보호 정책 등에 부딪혀 공사는 3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인단체와 서울시는 쇼핑몰 3개 동 중 최소 1개 동에는 판매시설을 두지 않을 것을 롯데 측에 요구하고 있고 롯데 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간 협의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0차 TF회의에서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상생협력 노력과 쇼핑몰 인허가를 함께 진행하자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중재안을 상인단체가 거부한 겁니다. 상황이 쳇바퀴를 돌자 롯데 측이 아예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 이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는 7일 TBS TV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업이 백지화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롯데가 서울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의 조치에 나선 바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 지연이 계속될 경우 상인단체와 지역주민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예견됩니다. 상암동 아파트 단지와 성산동 일대 주민들은 쇼핑몰을 조속히 개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에 쏠리는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